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016년 3월 12일 역시 15시 한 10분 정도 됐습니다. 전면에 보이시는 아까 했던 영월의 라디오스타 박물관을 입구고요. 저희는 이쪽을 토대로 해서 이제 앞에 있는 곳이 이제 현충 시설 국가 보훈처 시설로 되어 있는 충원탑입니다. 이곳은 이제 마찬가지로 각 지역에서 6.25 전쟁 중에 산화하신 영월 출신의 군인과 경찰 등을 모아서 위패로 관략하고 또한 이 충원탑엔 호국 영령들의 높은 뜻을 기리고자 1964년에 6월 24일에 건립되고 2012년 6월 6일 날 57회 현충일을 즈음해서 호국 영령들의 위패를 봉안했습니다. 그래서 영월 땅에서 또한 바로 방송국 앞에 이와 같은 그 나라를 지키다가 순국 산화하신 호국 영령들을 기리기 위한 충원탑들이 잘 전시되어 있고요. 저쪽으로 앞에 가면 이제 영월 향교 쪽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바로 이곳 충원탑에 참배를 하고 영월 라디오스타 박물관을 아까 들려서 하고 바로 다음 코스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고 오늘 일정을 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